굳이 추운 파주에 안 살고 제주도나 부산 이런 데 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유튜브는 어디든 할수 있는 거고 보건직은 어디나 다 월급이 비슷하지 않냐. 주로 수도권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지방 가면 타향살이 하는 거거든요. 동네가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정서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냥 타향일 뿐이에요. 제주도도 부산도 어디든 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저는 제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쵸? 살던 데가 편하다. 아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지방에서 출생을 했는데 서울에서 일을 한다. 그때 이제 고향에 오랜만에 돌아오면 좋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타향이라니까? 나는 뭐 서울, 경기도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차 없이 편하게 살려면. 그러니까 제가 차를 안 끄니까 오히려 지방은 좀안 끌리는 게 파주도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 이거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진짜 지겨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는 게좀더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런 곳이 참 저에겐 맞는다. 지금 자금이 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서울 수도권이면 상관없고 어차피 한 2년, 3년 있다가 저기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정해지니까 별로 다른 생각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돈 그다음에 더 모아가지고 어딜 사야 되나? 서울에 어딜 사야 되나? 이렇게 상상, 망상을 하고 있죠. 35살 여자. 남편이 산속에 사과 농사로 돈 버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무서워요, 불편하고. 견디고 바짝 돈 버는 게 좋을까요? 저기 남편분을 후드려 까시든가 본인의 로망을 위해서 가장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농사를 원래 짓던 분 아니잖아요. 로망에 젖어가지고 부인을 굉장히 위태롭게 한다. 도시에서도 뒤지겠는데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뭘 한다? 어린 범퍼노츠 넣고 이렇게 팩트 폭행. 사과 농사 힘들다. 지금 돈 수천 들어가서 본전도 못 뽑아. 지금 돈 꼬라박고 계시다. 이 꼬라박는다는 표현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35살이면 한창 돈을 벌어야 될 나이인데 이게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돈도 안 되는 거 하고 시골 가서 뚜렷한 뭔가가 있다 하면은 가셔도 되죠. 당연히 돈 벌러. 근데 농사는 농사는 아닌 듯. 아, 부모님이 사과 농사를 하고 있다. 그건 좀 말이 다른데 내가 봤을 때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아, 절레절레. 저 같으면 안할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상황이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은 있는데 주말 부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부부 하세요. 남편 가서 하면 되겠네요. 귀농 즉시 부모님 봉양하고. 내가 봤을 때 부모님이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물려주겠다. 나이가 드시면은 그런 게 하고 싶거든. 아들 내외랑 이렇게 오순도순. 하지만 그 부모님의 로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지금부터 어그로 끌어가지고 시골 유튜브를 하시든가. 이건 좀 아닌데. 아무튼 주말 부부. 주말 부부 하세요. 지금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나는 도시에서 돈을 벌 테니 너는 농사를 지어라.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저 결혼했냐고요? 결혼 안 했어요. 호적이 깨끗한 여자. 아, 근데 누가 그러더라? 제가 막 호적들이 치니까 아유, 저 남자랑 살아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처녀인 척 이지랄. 저요? 저 보신 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저 무슨 일 하고 있냐면은 사이버 레카로 활동 중입니다. 저격. 요즘 쓰레기예요. 사이버 레카의 본분이 뭐겠습니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는 거죠. 아침마당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데서 안 불러줘요. 아, 옛날에 그거 불러준 적 있다. 옛날에 저기 건강 프로에서 저 섭외 온적 있었거든요. 네, 가슴. 내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년의 눈이 침침한 여자를 찾는 건데 굳이 거기 나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얼굴 까고 하니까 이 사람은 TV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그닥 두려워하지 않겠다 해서 섭외가 오는 것 같아요. 공중파에서 일반인 나올 때그 사람 중에 이제 유튜버들이 은근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눈이 침침하고 뭔가 초점이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점점 더안 좋아지네요. 아, 진짜로 침침해져요. 돋보기 맞춰야 됨. 노안용 돋보기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뭔가 작은 게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슬슬 안 좋더니 아 이거 신문이가 이거 지금 요번에 최근에 엄청 늘었어. 지금 이 화면으로 잘안 보이는데 흰머리가 엄청 늘었어요. 저 이제 포기했어요. 흰머리 뽑거나 이제 그런 짓안 하고 포기했고 이제 좀 있으면은 백발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래 살아. 치아, 눈, 관절, 소화 능력 이런 게다 이게 수명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된 상태로 이 내장이 음마 아파트야. 마탱이가 간 상태로 계속 사는 거죠. 뒤질 때까지. 하여튼 여러분들 뭐 내장, 눈깔, 뭐 척추 이런 게다 음마 아파트야. 와르르 맨션입니다. 와르르 맨션.
성한 게 없어. 점점 맛이 가는 거죠. 청춘은 짧습니다.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살아가야 돼요. 관두지 마세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자의적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똥꼬쇼를 해야 된다고. 어? 자존심이 어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차피 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고 다시 이제 저를 받아줄 직장은 없고 그래서 자영업으로 가시 안 됩니다. 연금, 건강보험, 뭐 연차 그리고 퇴직금 요거 생각해 보시면은 자영업으로 그렇게 못 벌어요. 딱 까놓고 말해서 힘듭니다. 아니 보세요. 성공팔이들은 빨리 직장을 때려치워라. 이 강의를 듣고 부자가 되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라.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나락을 가고 있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직장 다녀라. 자영업은 헬이야. 하지 마세요. 돈못 벌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몇년 동안 얘기했는데 직장 때려치지 말라고. 이제야 들어와 이제야? 귓구녕에 이제야 들어와? 월급쟁이 팔자가 상팔자. 나 취직할까? 근데 너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음. 아니 그게 자영업도 한번 이제 일을 벌리잖아요? 접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골 때립니다. 아 고졸로 삼성 생산직 월급 많이 받던데요? 350원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역시 대감집 노비가 최고시다. 역시 대기업. 공장 다녀가지고 350못 벌어요. 그거 굉장히 많이 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지난 성공팔이들에 속아서 멀쩡한 회사 때려치고 괜히 무슨 쓰잘데기 없이 일용직이랑 비슷한 게 자영업이거든요. 굳이 멀쩡한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뭐 퇴사하면 뭐답 있어? 백수지? 투자한다고 설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결론은 쿠팡 알바야. 그러니까 이거 지겨워 죽겠어. 이거 이제 지난 겁니다. 한물 간 겁니다. 경제적 자유, 수입 파이프라인 어쩌고저쩌고. 뭘 백날 투자야. 투자보다는 그냥 돈 버는 게 제일 확실해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거 대가리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부업을 뛰든가 이직을 하든가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차라리 그 진짜로 일용직이라도 해가지고 밖에서 벌어오는 게 그게 최고시다. 자영업이 최저임금 그 노동자보다 많이 벌것 같다?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벌고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은 분들은 빚을 지세요. 아 디지털 노마드 어쩌고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하시다가 3개월 동안 5만 원 벌고 때려치웠죠. 그러니까 괜히 뭐 사업자 내고 뭐 하고 세금 신고하고 3개월에 5만 원벌거 차라리 식당에서 불판이라도 뒤집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한500 벌었을 듯.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그러면. 괜히 무슨 뭐 투자한다고 갭 끼고 사고 나는 월세살이 해야지. 의미 없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 다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메꾸고 세입자 전화 피해 다니고 전화 안 받고 그러고 있다. 지겨워 죽겠어. 그놈의 1,000만 원 타령. 내 1,000만 원 어디 갔어? 도대체. 15만 구독자 수입? 생각보다 적게 벌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나도 솔직히 유튜브 강의 팔아쳐먹고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그렇게 구라를 치겠죠. 하지만 얄짤없음.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다 환상 같다. 현재만 있고 미래는 없는 건가? 파이어족 브이로그 알고리즘 보는데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또 예산을 한정적으로 굴리면서 집에 있으면 글 쓰고 영화 보고 매일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그 새털같이 많은 날을 이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돈 벌지. 내일 모레 죽을 늙은이들처럼 그렇게 무슨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 자유는커녕 여유도 없어 보임. 아니,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자유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어? 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난 그렇게 막 계산해 가면서 뭐, 그러고 사느니 그냥 돈 벌고 펑펑 쓰고 그러겠어. 내가 지금 펑펑 쓸 정도로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이렇게 쭈구리 같이 사는데요. 제가 좀더 벌었으면 엄청 쓰고 다녔을걸? 돈이 없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유튜브가 새로운 사업인 거죠. 유튜브 잘될줄 알고. 하지만 택도 없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은 자유가 없다니까요. 경제적 자유랑 아예 상관이 없고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 장사죠. 키워드 장사. 선생님들 만약에 그 유튜버가 일주일에 두번 영상을 올린다. 그거는 유튜브가 전업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유튜브는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분들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두개 올리려면 계속 편집해야 돼,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파이어족 지망생이구나. 혹은, 아, 유튜브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도 너무 믿지 마시고, 응? 편집이 이게
이게 되게 재미있고 신나는 일도 아니고요. 되게 노가다예요. 디지털 노가다처럼 이렇게 뭐를 이렇게 오려 붙이고를 요거를 컴퓨터로 바꾼 거밖에 안 돼요. 하여튼 영상 편집, 개 노가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하는 양 보시면은 기절해요. 기절한다고요. 제가 편집 되게 대충대충 하죠. 이렇게 대충대충 해도 빨리 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편집을 배워보시면 알죠. 존나 짜치다는 거. 편집자 쓰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답니다. 유튜브로 먹고 살기도 존나게 빡세요. 아, 이 정도면 인정, 킹정입니까? 썸네일이랑 제목 이런 거? 자극적으로 뽑는 거? 나 나중에 그 얼굴 없는 유튜브 할까봐. 목소리 전자녀로 읽어주고 약간 야설 이런 걸로 그 오빠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사는가 이런 야설 위주로? 유튜브 계정 하나 파야겠네. 내가 굳이 읽을 필요 없이 아주 최대한 더러운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던데? 할아버지들 보시라고 내가 아주 그냥 자극적으로 폰트 큼직큼직하게 야설 전자녀. 그거 근데 노딱 먹는 거 아니에요?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 채널 나락가고 다 나락하면은 나 채널 하나 새로 퍼가지고 야설 채널을 할 겁니다. 더러운 채널을 공유 못하죠. 몰래 해야죠, 몰래. 슬쩍 공유? 아,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나락가면 어떡해요. 이거 나락가면 그거 한다니까? 그거 조회수 한 15만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아이템이 넘쳐요. 언니의 뜨거운 그거, 뭐 이런 걸로? 그냥 살 빼고 아프리카 가서 흔들어라. 마흔 몇 살에 흔들어도 수요가 있나요? 아, 근데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암 걸리면 다이어트 돼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듯? 암 걸리면 방송이 문제가 아니다? 에이, 뭐. 병원비 해야죠. 바짝 벌어가지고. 아줌마 취향은 맞습니다. 수요가 있네, 이거. 세상엔 다양한 식성이 있답니다. 아, 진짜. 온리팬스 엽니다. 그러면 전자녀 띄우고 내가 이거 얼굴 가리고 코카인 댄스를 추는 거야. 수요 조사 중이에요, 지금. 먹히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린 놈들은 어차피 돈도 없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르신들 대상의 채널이 돈이 돼요. 이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 그래서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야설 쓰고. 짜라라라라. 이거. 쿵짝짝 쿵짝. 플랜 B죠, 플랜 B.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괜히 막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뭐든지 내가 의지만 있으면 살수 있다. 먹고 살수 있다. 돈 들어왔다. 입금됐다. 등기 쳤다.